신과 함께는 인간이 죽어서 일곱 번의 재판 동안 저승 3차사의 도움을 받아서 헤쳐가는 이야기고요. 엄청난 열풍이 분 웹툰이었고 그 웹툰을 접하는 순간 참 굉장한 작품을 만났구나라는 약간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이건 꼭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. 셋, 둘, 액션! 아니,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영화로 만들겠다는 거지?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과연 2시간 안에 녹여낼 수 있을까? 만화다 보니까 그거를 영상으로 구현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고민 끝에 저승 3차사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고 하면 좀 더 영화적으로 각색이 되어서 관객분들과 새롭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봤고요. 일곱 개의 지옥, 그 재판의 순서는 염라대왕 직접 배정합니다. 하정우, 차태현, 주지훈, 이정재 이분들이 한데 모아서 어떤 에너지를 낼까? 하정우 씨만큼 자기 입지를 잘 다져온 배우가 없을 겁니다. 주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잘 나이를 먹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. 김양기 씨 같은 경우에는 선모승 같기도 하지만 망자의 곁에서 인간을 잘 위로할 수 있는 실제로 원작을 좀 뛰어넘는 덕순의 매력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. 해원맹을 주지훈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. 덕준을 향기가 안 했으면 누가 했을까. 캐스팅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차태현 씨는 순간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연기들인데 저는 진짜 감탄을 했어요. 염라대왕이면 카리스마와 유용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럴 사람은 몇 없다. 이정재 씨에게 부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. 정말 너무들 베테랑이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들이 하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거나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해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최첨단의 기술력이 총동원되어야만이 가능한 이런 영화가 잘 해낼 수 있는 감독님이 역시 이제 김용화 감독이라고 생각했고요. 우리가 좀 익숙한 것이 장대하고 끝없이 이어졌다고 하면 저승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서 물하고 불 그리고 철, 얼음, 거울, 공기, 그리고 모래가 감독님이 제안해 주신 것까지 물성이었는데요. 그 지옥에 어울릴 만한 것들로 레퍼런스를 찾아서 구현을 한 과정들을 조금 핵심으로 보고 진행을 했었어요. 실제 있는 공간들을 보여줌으로써 리얼리티를 조금 더 살리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했었어요. 검수림이라는 그 세트에서 촬영을 하는데 세트장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놀라웠었어요. 산 속에 온 것 같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나더라고요. 정말 산의 어떤 일부분 언덕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세팅한 걸 보고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웅장한 스케일 속에 정말 탱글탱글한 드라마가 숨겨진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예요. 감성적으로, 감정적으로 굉장히 무게감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.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따뜻한 영화니까요.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많이 돼요.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영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 올 겨울 신과 함께 기대해주세요.